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방금 다리를 보고 있었는데 베트남에 왁싱샵을 가보려고 하거든요. 원래 제가 다리는 주기적으로 좀 왁싱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베트남에 온 김에 이제 한국보다 더 싸고 하니까 왁싱샵 가보려고 하는데 다리 왁싱은 무조건 받을 거예요. 다리 왁싱은 무조건 받을 건데 브라질리언도 한번 여기서 지금 받아볼까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 너무 아플까봐 지금 겁나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베트남 오기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어요. 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에 있는 왁싱샵을 가볼 거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여기 호띠끼 시장인가? 야시장이 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마 저녁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밖에 나왔고요. 지금 밥을 아직 안 먹어가지고 아 이름을 까먹었네. 그거 빵에다가 뭐 고기 야채 이런 거 막 들어간 거 어제 지나가다가 되게 맛있어 보이는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려서 밥부터 먹고 이제 왁싱샵 가려고요. 여기 어디쯤이었는데? 어 여깄다 홍하오 왼편에 있는 데거든요?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 Hello. 어... Can I this BBQ pork? One? Yes, one. And can I this? This one. Okay, thank you. 이렇게 빵에 나오는 건데 안에 보시면은 고기, 야채 막 들어가 있어요. 저는 바베큐 포크 시켰고 그 이름이 이제 기억났어. 반미였어. 반미 홍하. 홍화. 어, 빵 부스러기 엄청 떨어지는데 이거 먹을 때 그러니까 바게트 빵인 줄 알았는데 엄청 딱딱하진 않아요. 조금 씹어 먹을만해. 아, 이제 다 흘리고 난리 났다. 전 이걸 보여줬어요. 고수 안 넣는다고. 혹시라도 고수 못 드시는 분들은 이거 꼭 보여주세요. 여기 고수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 입이 엄청 묻은 것 같은데. 가루가 엄청 나와. 괜찮네. 가격이 얼마였지? 38000. 38,000원 아니고 나누기 해야 되니까 38000 나누기 2는 베트남식 뭐지? 샌드위치. 어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좀 매워. 근데 소스가 매운 게 아니고 안에 무슨 청양고추 같은 게 들어있던 것 같아요. 어 진짜 잘 보인다. 레이디 왁싱. 이름은 레이디인데 상관없습니다. Hello. Hello. You want vaccine? Yes. Brazilian? Oh no, I want mild leg. Yes. Full leg yes. or half leg? Mm, full leg. Full leg. Yes. Yeah. Please give me 50,000. Okay. Yeah. Wingdom. What? Excuse me. Can I buy only me? Yeah. Sure. Yeah. Okay. Thank you. You are okay. Yes. 오, 이제 왁싱 받으러 들어왔고요. 저는 다리만. 다리는 근데 많이 받아봐가지고 아프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여기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한국에서는 한번 바르고 띄고 바르고 띄고인데 여기는 한 번에 물을 막 바른 다음에 팍팍팍 띄거든요. 아 역시 많이 아프시네.
이쪽 날이 다 끝냈고 시간은 얼마 안 걸렸어요. 되게 빨리빨리 해주셔가지고 조금 따갑긴 한데. 와, 약간 땀이 좀 났어요. 아니, 더운 것도 있고 이게 은근 아픈 부분도 있어가지고 종아리 쪽이 조금 따갑더라고요. 아, 근데 나 진짜 브라질리언 받았으면 아마 죽었을 거야. 절대 못 버텼을 거야. 솔직히 약간 재미를 위해서 받아보고 싶었는데, 아, 너무 아플까봐 나 진짜 못하겠을 거야. 아무튼 이렇게 다리 왁싱은 받았고 되게 빨라요. 한 30분도 안 걸린 것 같아, 양쪽 다 하는데. 오, 되게 빨리 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 닥선미. 아, 근데 한 가지 약간 그 왁싱 젤? 그게 좀 남아있어서 지금 다리가 약간 끈적끈적거리고 있어. 이거는 빨리 씻어내야 될 것 같아. 아, 다리 보여드릴게요. 오, 씨. 일단은 잔털이 거의 없어요. 다리를 한번 밀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짧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다 떼낸 것 같거든요.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막 뭐 지저분하게 뭐 많이 묻었죠? 이게 지금 끈적거려. 이런 게 잘 처리는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빨리 일단 이거부터 씻어내야 될 것 같아. 오우씨. 아, 그래도 이제 좀 덜 끈적이는 것 같. 제대로 안 지워졌는데 아직도 끈적이는데. 진짜 여기 무슨 오토바이를 자전거보다 쉽게 타고 다니지?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호티키 시장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좀 많이 먹으려고 밥을 안 먹고 왔어요. 아, 여기 앞에 보시면은 다 길거리 앉아가지고. Hello. 귀여우시네. 진짜 지금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또 이럴 때 급하게 먹으면은 많이 못 먹어. 보통 해산물 종류가 되게 많네요, 여기. 와, 여기도 되게 기네. 어디까지 있는 거야? 네, 그건 들었어요. 여기가 사실 위생은 생각을 하지 말고 와야 된다. 깨끗하게 먹을 거를 기대하고 오면 안 된다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한 절반 정도 오니까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 종류가 다 파는 거 똑같이 팔고 있는 거 같고. 여기 왜 사람이 둘러있냐? 바나나 케이크? Yeah, from Thailand. You're from Thailand? No, I'm Vietnamese, but... This is fruit is from Thailand. Yeah, this one is from Thailand. Oh, really? It's delicious? It's good? It is good. It is very good. Okay, I will try, okay? Yeah, try it. Yeah! The basic one with banana and egg. Uh-huh. This is... How long have you been here? I will stay Vietnam 2 weeks. 2 weeks? Are you enjoying it? Yeah, good. Yeah. Happy to hear that. Thank you. You want to buy this banana cake? Banana pancake from Thailand. Really good. Are you working here? No, I'm just there freelance for more. 지금 길 지나가다가 그 태국 음식인데 베트남 분이 지나가다 추천해줬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냥 하나 주문해봤는데 엄청 달 것 같은데? 초콜릿 시럽이랑 초콜릿 파우더. 근데 나 이거 어디서 먹냐? 맛은 그냥 겁나 달아요. 근데 나 지금 손이 하나라서 먹기가 너무 불편해. 지금 이거 다 먹었는데 버릴 데가 없어서 계속 들고 다니고 있어. 이거 어디다 버려야 되지? 쓰레기통이 없어 여기. 아, 이게 불편하네. 다들 어디다 버리지? 아, 겨우 버렸다. 거의 입구까지 나와서 저거 버렸어. 쓰레기통이 없어 여기. 오늘 한 5개는 먹어야 돼. 아까 전에 떡갈비 같은 거 봤거든요. 떡갈비 꼬치 치즈 위에 올려져 있고 지금 그거 찾으러 다시 가야겠어. 이 좁은 길에 오토바이가 엄청 들어와서, 와, 씨. 이것도 약간 위생을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오토바이 매연.
찾았다. 치졸렌 떡꼬치. 한 개에 12K라는 건가? 1200? 여기 또 위생 하나 발생. 한 분 옆에서 담배 개 피고 있어. 담배가 진짜 간지나네. 이래도 되는 거구나. 땡큐. 치즈 올려져 있는 거 먹고 싶었는데 내가 잘못 주문했나 봐. 치즈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떡꼬치예요, 떡꼬치. 아, 닭꼬치? 아니, 뭐야, 떡갈비. 12K면은 영 하나 빼고 1200원에 한 600원 하네, 600원. 아, 여긴 전쟁이다. 진짜 음식 하나 먹기도 힘든 전쟁이야, 전쟁. 다섯 개 먹는다는 거 취소. 여기서 다섯 개 못 먹겠어요. 너무, 너무 혼잡해, 여기. 딱 하나만 더 먹자, 딱 하나만 더. 그래, 문어다리. 아까 문어다리 꽃이 있었는데, 이건 목표네? 문어다리 꽃이. 이거야, 문어다리. 큰 거. Excuse me, can I this one? 뭐라 해볼까? 아, 오케이, 땡큐. 여긴 앉아서 먹어도 되나 본데? 이러면은 마실 것도 시켜 먹을 수 있겠다. 대형 문어 시킨 거 나왔거든요? 이렇게까지 쪼그라들었나? 이거 약간 사기 의심해봐야 되는데. 나 졸라 큰 거였는데? 이거 뽀티? 뽀티도 아닐 것 같은데? 아, 가격 안 써 있어가지고. 근데 맛은 있네요. 바베큐? 매운 양념 좀 묻어있고. 죽고 이 소스는 뭔지 모르겠어, 이거. 아, 다섯 개 먹으려고 그랬는데 세 개가 끝입니다. 아, 여기서 뭐 못 먹겠어요. 사람도 많은데 오토바이도 많고 음식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막 엄청 배부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상태인데 숙소까지 일단 좀 걸어가면서 소화시키고 가는 길에 또 어디 먹을 거 있으면은 아예 음식점 들어가서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한 30분째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분 걸어오면서 느낀 게 있는데 베트남에서 밤에 걸을 때 바닥을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퀴벌레 꽤 많이 봤어요, 바퀴벌레. 진짜 많이 봤어. 아니, 크기도 무슨 엄지손가락만 해. 더 큰가? 크면 더 컸지? 진짜 엄지손가락만 해요, 크기가.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그 식당 하나 있거든요? 그냥 쌀국수 파는 집 같은데 저기 사람이 좀 있으니까 저기 자리에 있으면 한번 먹어야겠다. Can I get this one? And yes, please. Thank you. 또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고수 빼주세요. 이거 말할 줄도 몰라요. 그냥 사진 보여드리면은 알아서 알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일정은 여기서 이제 쌀국수 먹고 나서 끝내야 될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완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수월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